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이나 방치된 공터는 우범 지역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우범 지역을 밝고 깨끗하게 갖고 범죄를 예방하는 공공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낡고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밀집한 주택가입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마저 없어 강력 범죄가 잇따랐습니다. 젊은 학생 또 젊은 층들 여자 남자 막 이래가지고 여기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또 뭐 부둥켜 안고 뭐 좀 난장판이었었어요. 칙칙했던 담벼락이 화사한 색상의 벽화로 뒤덮이면서 마을 전체가 산뜻하게 변했습니다. 골목길 곳곳에는 보안등이 설치돼 주민들의 귀갓길도 한결 밝고 안전해졌습니다. 신속한 범죄 신고를 위해 전신주마다 위치 알림판이 내걸렸습니다. 이 안전마을은 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예방한다는 이른바 셉테드 기법이 도입됐습니다. 밝고 깨끗한 디자인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는 건데 지난 2006년부터 급속하게 확산돼 전국 40여 곳에 이릅니다. 환경을 깨끗이 해줌으로써 그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노후자 자리도 않고 여러 가지 범죄 심리를 없애고 맑아집니다. 그런 그 이론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난해 부산 16개 지역에서 5대 범죄 발생률이 66%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되면서 이 같은 공공 디자인을 통한 범죄 예방 기법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NC 다이노스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두산에 7대 0으로 완패했습니다. NC는 오늘 마산 야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1차전에서 상대 선발 니퍼트에 4안타만을 뽑는 빈타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플레이오프 2차전은 내일 저녁 마산 야구장에서 열리고 NC는 선발 투수 스튜어트를 내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해외 협력업체와 함께 미국 공군 고등훈련기 TX 사업 수주 성공에 대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카이는 어제 로키드 마틴과 GE 등 해외 협력업체 33개사의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해외 협력업체 심포지엄을 열고 미국 공군훈련기 교체 사업에 카이가 개발한 T-50을 수출하기 위해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카이가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TX 사업은 노후된 미 공군훈련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 물량은 2천 대, 약 75조 원 규모입니다. 경남 지역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민간 아파트 분양 보증사업장 정보를 분석한 결과 경남 지역의 지난달 분양가는 지난해 9월과 비교해 17.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1년 동안 진주와 창원 등 분양가가 높은 지역에서 신규 공급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박종훈 교육감에게 회동을 제의해 양측의 갈등 관계가 개선될지 관심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 15일 내년도 학교급식 예산 지원과 도교육청에 대한 경남도의 급식비 감사 등을 논의하기 위해 수능시험을 치른 후 만나자고 박종훈 교육감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교육감 측은 진정성이 확인된다면 만나겠다는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혀 실무 접촉 내용에 따라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남 지역의 저수지 10곳 가운데 6곳이 설치된 지 5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조사 결과 경남 지역 저수지 3,186곳 가운데 65%인 2,098곳이 지어진 지 50년 이상 돼 노후 저수지가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올가을 지리산 단풍이 다음 주에 절정을 이뤄 이달 말까지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현재 1,000m 이상 고지대에는 단풍이 물들었고 모레부터는 계곡과 저지대에도 단풍이 물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노후 학교 도서관 70곳의 시설을 개선합니다. 개선 대상은 2004년 이전에 지은 학교 도서관으로 희망 초중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오는 30일쯤 결정합니다. 경남교육청은 21억 원을 투입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공사할 예정으로 필요에 따라 도서나 서가, 열람대 등 각종 비품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비좁은 창원 중화학력 승객 대기실이 두 배로 증축됩니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창원 중화학력이 비좁아 승객들의 불편이 크다고 촉구한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현재 300제곱미터인 승객 대기실을 600제곱미터로 확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연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8월까지 증축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경마공원은 레트럼파크 부산경남이 개장 10주년 동안 경남에 6,623억 원의 레저세를 납부했습니다. 2005년 10월 전국 최대 규모 경마장으로 개장한 레트럼파크 부산경남은 개장 첫해 910억 원을 시작으로 올해 7월 말까지 경남에 매출액의 5에서 10%인 6,62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연간 100만 명이 입장하는 레트럼파크는 경남 도내에서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기업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통영 출신의 세계적인 작곡가 윤희상 선생의 이야기를 테마로 한 윤희상 음악 마을이 조성됩니다. 통영시는 오는 24일 도천동 윤희상 기념공원 야외 무대에서 음악마을 사업을 마무리하는 선포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윤희상 선생의 생가터가 있는 도천동에 조성된 음악마을에는 최대 4시간 30분이 걸리는 음악마을 걷기 체험 코스와 쉼터, 벽화, 음악 계단 등이 조성됐습니다. 지난달 경남 지역의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5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지난달 경남 지역의 취업자는 169만 8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